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화산단 유치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공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광객 1억 명 달성과 해상풍력 등 전략산업 육성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컴퓨터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부터 출고 대란을 불러온 차량용 반도체까지. 데이터를 해석하고 계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와 생산, 검수 등을 여러 기업이 나눠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함께 반도체 특화산단 유치에 뛰어든 전라남도도 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론 중소기업들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인재 육성과 산단 조성이 논의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전후방 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할 것인가. 김 지사는 반도체와 함께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을 목표로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 확대 외에는 눈길을 끌만한 관광 콘텐츠 등 이렇다 할 방향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관광의 기반적인 역할, 또 문화예술, 관광 그런 차원의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서 김 지사는 또 기존 핵심 산업인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일자리라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전남이 주도해 정부를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설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어제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육성은 대학을 넘어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가 가능하려면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광에는 한빛원전 4호기는 1m 57cm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초대형 구멍이 발견돼 5년째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부실 공사와 미숙련 기술, 공사 기간 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도 정상 가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깊이 157cm의 초대형 구멍이 발견된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정밀 조사 결과 한빛 3, 4호기에서만 264개의 구멍과 틈이 발견됐습니다. KBS가 입수한 원인 점검 결과 보고서입니다. 공급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보다 훨씬 많았던 야간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다짐 부실, 설계 경험이 부족한 국내 업체가 건설을 주도한 첫 원전,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경영 문화, 실제 한빛 3, 4호기는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3개월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상 가동돼도 안전하다 결론을 내놨습니다. 내일 원안위에 보고되면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도 사실상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철근 배근 등의 부실 공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평가라는 겁니다. 철근 배근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 들었어요. 근데 지금 구조 건전성 평가를 하면서 그것들이 다 안전한 것으로 가정하고. 주민들은 또 이번 조사에서 한빛 4호기 상부도매 경납철판 72군데가 기준 두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콘크리트 부식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한빛원전 측은 정상 가동해도 안전하다는 구조 건전성 평가에 대해 프랑스 원자력 전문업체와 한국원자력기술원의 교차 검증을 받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실력 향상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교육 관련 노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직 노동 여건을 열악하게 하고 학습만을 요구하는 과거로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현재 일선 학교 현장에서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지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살레시오 여고에 마련된 창의 융합실입니다. 자습과 각종 소규모 수업 진행은 물론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주 전 이곳을 방문한 뒤 일선학교 365 스터디룸 설치 공약 실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6월 21일 365 스터디룸과 관련된 현장 답사를 살레시오 여고와 광주고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다음 날 각 고등학교에는 바로 스터디룸 설치 조사 공문이 발송됐고 학교 관계자들은 당혹했습니다. 365 스터디룸, 즉 공부방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다 과밀 학교들입니다. 있는 공간도 없고 교실이 정말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런 학교들은 정작 공간이 없고 그리고 공간이 여유가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주말이나 학생들이 일찍 끝나는 수요일 저녁 등의 운영 방안 그리고 학생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으로 취임 전부터 급식 노동자들과 빚어진 갈등도 봉합되기는커녕 커지는 상황입니다. 학기 중보다 더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방학 중 돌봄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노동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공약 추진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 전문 직원 임용전 특별 연수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남 교육청은 특별 연수가 학기 중에 진행되면서 담임 교사 교체 등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혼란이 가중돼 연수 기간과 시기를 조정해 학교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교육청은 또 교직원들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연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연수 시스템 구축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일주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더운 곳들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담양, 영암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양은 5에서 40mm, 많이 오는 곳은 60mm가 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나주와 화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보성과 고흥 31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3도, 해남 34도, 진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해상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30도를 웃돌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7.1%가 올라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남의 생활물가 지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8.6%가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가 40.1, 무가 37.5, 감자가 34.6%로 크게 올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6.3%가 올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96명이 나오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37명이 나왔고 전남은 459명입니다. 전남에서는 사망자 1명과 위중증 환자 6명이 나왔으며 광주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 전남에서는 올여름 처음 개장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해수욕장이 전면 개방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열 해수욕장 이어서 오는 9일에는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등도 피서객을 맞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계곡과 캠핑장 등 피서지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까지 무허가 영업과 가격표 미표시, 초과 징수행위 등을 단속하고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